한적한 시골 마을에 특별한 새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새들과요? 어이, 무슨 새예요? 까? 까마귀인가요? 근데 색깔이 좀 달라요. 까마귀 보이는데? 성체를 알 수 없는 새울음이 가득한데 파란색도 있고. 오? 어, 이거 앵무새 아닌가? 에? 앵무새가 저렇게 날아요? 뭐지? 과연 이 새들의 정체는? 그러게요. 망고! 머루! 망고? 모루? 우와!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우와. 세상에! 아니,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고. 앵무새와 우와. 그들을 애지중지하는 아빠 이강렬 씨입니다. 근데 앵무새가 이래요? 망고. 나는구나. 망고 머루. 심지어 날아서 네. 다시 와요.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자유를 만끽한다는 녀석들. 우와. 자, 이렇게 헐헐 날다가도 아빠 목소리가 들리면 아빠 품에 쏙 안기는 망고와 머루.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와, 진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망고! 앵무새는 머루.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앵무새들에게 자유비행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야외에서 직접 직사광선도 받아주고 운동도 해줘야 이렇게 빛의 광택이 나거든요, 기세. 광택도 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야. 사람과 앵무새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자유비행. 사랑을 정말 가득하게. 신나게 날다가 길을 잃을까 봐 걱정된다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의 눈이 닿는 데까지만 안전하게 날다가 돌아온답니다. 야. 그렇게까지 해요? 불나랑처럼. 와, 와. 머루. 어, 안아요. 머루. 괜찮나? 뽀뽀 안 해줘서 그런가? 활발한 성격의 머루. 왜 심술이 난 걸까요? 왜요? 이리 와. 와. 오. 와. 이야. 집에 가자는 뜻인가요? 네? 집에 가자는 뜻. 집에 가자는 아니고 좀만 쉬었다 날자. 아, 힘들었군. 집에 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재밌거든요. 장난꾸러기 머루를 달래는 아빠만의 방법이 있다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견과류고요. 껍데기가 있는 피자식. 우와, 이런 거죠? 비행 후 먹는 잡. 얼마나 꿀맛일까요? 아, 이 친구들 잘 먹네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청개구리 머루든 착한 아이로 바꿔놓는답니다. 우와! 우와! 아이고, 아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세상에. 뽀뽀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좋아. 귀엽긴 하네요. 우와, 우와. 네, 뽀뽀하면 그게 그 좋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럼요. 아, 어떻게 알아들어요? 피하지 않잖아요. 예. 이른 아침부터 시원하게 하늘도 날았으니 집으로 돌아갈까요? 외출 후 돌아오면 그들이 꼭 하는 게 있는데. 애들 샤워하러 갑니다. 샤워요? 네. 들어는 보셨나요? 앵무새 전용 온실. 165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엔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온대성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와, 저보다 방이 커요. 세상에. 빌린 같지 않아요? 여름엔 목욕도 시키고 겨울에 너무 추울 땐 여기서 운동도 시키고. 와, 이렇게 까봐. 비 내릴게요. 길을... 준비됐어요. 와. 천장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에 저절로 기분 업. 아, 진짜 비 내리듯이. 뜨겁다, 뜨거워. 그들의 애정 행각은 멈출 줄 모르네요. 아이고, 그렇게 좋아요? 먼저 오네요? 자식한테 뭔가 잘해줬을 때 그런 행복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식한테도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나고 있죠. 그나저나 이렇게 앵무새에게 푹 빠진 계기가 뭔가요? 강아지도 예쁘고 뭐 고양이도 예쁘고 다 예쁜데 앵무새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일단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고 나와 교감할 수 있는 이런 동물이라면 그래서 앵무새를 키우게 됐습니다. 아, 뭐라고 하는 건가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공연기획사 대표였던 강렬 씨. 10년 전 처음 키운 반려조 행복이가 병으로 죽으면서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사실 그 뒤에 앵무새를 안 키우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괜한 생명을 또 잘못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또 새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키울 거면 기왕이면 제대로 좀 키워야겠다. 좁은 아파트에서 앵무새를 키웠던 것이 미안했던 그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2년 전 양평으로 이사했답니다. 이야, 개들을 위해서 이사를. 함께 일하던 아내 미연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은퇴에 많이 당황했다죠. 그런데 앵무새만 챙겨서 섭섭하진 않으세요? 그러게요. 저희 신랑이 새를 너무 예뻐해서 조금 그래요. 저희 서울 살 때는 정말 쉬는 날 하루 종일 새를 끌어안고 있어요. 원래 새들이 없었으면 저를 더 예뻐해줬을 건데 새가 있으니까 저를 별로 안 예뻐해요. 아니야. 한 마리가 오케이 있네요. 예뻐해줘. 엄마 껌딱지 갑돌이가 대신 예뻐해주네요. 이야, 초록색이 예쁘네요. 손님 응대는 8살 동갑 친구 말자라는 이슬이와 갑돌이 답니다. 뛰어난 친화력과 현란한 말솜씨로 손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이야, 친화력 진짜. 저 그냥 말하는 건 너무 신기하고 그냥 뭔가 좀 사람 같아서. 네. 이슬아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슬아 나 예뻐? 안녕. 대답을 안 해. 말 돌리기예요? 안녕. 어디론가 급히 가는 강렬 씨. 아하, 아내와 먹을 간식을 준비하나요? 옥수수네요? 네. 삶아서 옥수수 주면 잘 먹어요. 매일 앵무새 25마리의 먹이를 챙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5마리요? 직접 준비한 제철 과일과 채소만 엄격하게 골라 사용하는데요. 야, 제철 과일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꽃가루, 화분.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죠. 아무래도 자연에서 꽃도 먹고 하는 애들이니까 꽃가루도 몸에 좋겠죠? 그리고 사람한테도 좋아요. 저도 한 번씩 먹어요. 드디어 아빠 표 건강식 완성. 와, 이렇게 해서. 아빠 목소리에 하나둘 몰려드는데요. 우와. 아빠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다들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야. 앵무새들의 식사 시간이 끝나고 또 뭔가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오, 곳곳에 있네요. 이번에는 웬 분유를 타네요? 뭐예요? 이게 아기 앵무새들이 먹는 이유식. 이야. 우와, 우와. 어머, 귀여워라. 태어난 지 35일. 이 집 막내 꼬미입니다. 우와.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뛰어라. 어이, 이리 와. 이리 와. 내놔. 내놔, 이리 와. 내놔. 고마워요, 금연. 알지. 와. 얘들은 하나, 두나, 세나, 네나. 예쁘죠? 너무 예쁘네요. 안녕. 인형 같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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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재롱에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망고 전용 뷔페. 떨어질 줄 모르는 망고는 아빠 곁을 늘 지키는데요. 망고가 노는 동안 아빠는 집안일을 하느라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어찌 보면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사장 겸 사육사 겸 그 여기 시설물 관리한 집사죠. 아빠가 바쁘면 망고가 곧잘 도와준다는데요. 도와줘요? 우리 망고는 지금도 전제하고 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소나무는 우리 망고가 전부 다 전진 다 했어요. 진짜요? 우와.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물인가 봐요. 저걸 알고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왔습니까? 저 지금 속은 거예요? 그날 오후. 망고랑 가지치기를 하는 동안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나, 머루랑 똑 닮은 친구가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누구예요? 아, 저희 동호회 활동 같이 하는 자유비의 동호회 분입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여기 근처에서 한번 비행 같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유비행을 즐긴다는 앵무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이 걸어야 건강하듯 새는 날아야 건강하다고 믿는 이들. 하나, 둘, 셋. 그 실력 한번 볼까요? 와. 오늘도 아빠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자유롭게 훨훨 나는 망고와 머루.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안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평까지 들어와 있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요. 새를 앞으로 키우실 분들이나 키우시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고 늙어가길 바란다는 강여 씨의 행복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